네, 오늘은 뉴 PST 주식투자 비법의 저자 리차드 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리차드 권 교수입니다. 저는 PST 이론과 P지표를 독창적으로 제가 개발했는데요. 이 이론과 지표를 제가 왜 개발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는 이제 20년 동안 많은 트레이더를 만났는데요. 트레이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트레이더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PST 이론과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추세를 만드는 건요, 마켓 메이커와 마켓 팔로워가 있습니다. PST 이론상 마켓 메이커는 추세를 만드는 세력이고요, 마켓 팔로워는 저나 여러분 같이 추세를 추종한 세력이죠. 근데 실전 거래에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켓 팔로워들은 추세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의 마인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언제 매수 진입을 하고 어떻게 추세를 만들고 언제 매수 청산을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지표로는, 일반 이론은 알기 쉽지 않고 PST 이론과 PST 지표로는 마켓 마인드를 마음을 찾아서 실전 거래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번 거래에서 10번 이기는 어떤 룰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과연 100번 거래에서 100번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PST 이론과 PST 지표는 그 100번 이상 실전 거래로 주식 거래나 해외 선물 거래로 수익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숭실대학교 주식선물전문가모음이라는 다음 카페에서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ST 이론과 PST 지표는요, 트레이더들이 어떤 종목에 어떤 거래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옵션, FX 마진, 가상화폐 등 모든 실시간 차트로 구현되는 거래 상품에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PST 이론과 PST 지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요, 국내 민투자증권 HTS에 그리고 SI증권 STS에 탑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거래할 때 도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책이 PST 시리즈로 다섯 번 책인데 첫 번 책, 두 번 책, 세 번, 네 번 책은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창에 리차드 권을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출간한 다섯 권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고, 네네네. 이제 어떤 뭐 독창적인 그 교수님만 이론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해요. 이런 대가분들 만나면은 네. 이분의 처음 주식 투자 시절 때부터 이랬을까?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저도 지금 주식 처음 투자할 때는 친구 지인이 증권사에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제 평생 모은 돈을 한 1억 돈을 맡겼는데요. 네. 1년 뒤에 그 친구가 원금 보장을 해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거의 90% 손실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은 하면 안 되겠다. 은행 저금만 해야겠다 생각하다가요. 과연 10명 중에 한 명이 수익이 나고 9명이 지는데 모든 거래는 과연 재테크에서 그 한 명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이까지 와게 됐네요. 네. 그 유진투자증권 HTS하고 네. SI증권? 네. HTS에 이 지표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너무 놀라운데 네.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PST 이론을 먼저 만들고요. PST 지표는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네. PST 이론으로 일반 보이표로 가지고 PST 이론을 정의해서 실전 거래를 제가 10연승, 20연 수익이 났는데 이걸 널리 퍼뜨리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수학정석 아시나요? 네. 수학정석처럼 네. 널리 모든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는데 저는 금융정석이라 표현할까요? 네. 그런 책을 만들어서 널리 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PST 지표를 만든 다음에 개인을 한 명 한 명 가리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권 선물사에서 노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PST 지표 맞으면 탑재를 했는데 네. 그분들이 제안한 거가 과연 100연승을 할 수 있으면 해주겠다라고 네. 했지만 네. 그 실제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증권 선물사에서 검증이 됐습니다. 검증이 되고 그냥 이건 뭐 일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거의 법무팀도 있고 다 팀들이 네. 있기 때문에 다 검증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PST 지표가 실전 ATS에 탑재된 거는 저도 몰랐는데 국내 최초라 그랬고요. 예, 과거에 그때 사인업했을 때 사실은 그때도 좀 나와서 울었습니다. 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실전 거래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지금 벌써 한 지가 한 20년 꽤 많이 됐네요. 저희 꿈은 국내에서는 유진투자 증권과 네. SI 증권이 독점적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네. 다 증권 선물사 더 이상 못 들어가고요. 지금은 해외 증권 선물사 지금 놓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공할 때 뭐 약간 돈도 받나요?
아, 그건 아니고 저는 교육이 네. 목적입니다. 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네. 재능 기부하신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홍익인간이 꿈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식 투자에서 보통 이제 네.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나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 뭐 동학 게임 운동 이제 막 붐 불었을 때는 네. 이제 뭐 존리 대표님이나 뭐 이런 신 분들이 뭐 주식은 뭐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차트 보지 마라. 맞아요, 뭐 맞아요. 사서 꾸지 뭐 좋은 기업을 사서 모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강조하셨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본적 분석에 대한 생각들은? 자,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인데요. 많은 제자분들이 고수분들 오셔서 질문하시는데요. 아, 분석에는 세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네. 피디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있고, 네. 그 제 생각에는 심적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기본적 분석인데, 펀더멘탈 분석인데요. 네.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경제 네. 흐름. 자, 경기가 흐름 좋고 할 때는 뭐 어떻게 할까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 가설 두겠지만은 네. 종목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나쁠 때는 당연히 네, 일반적인 그렇죠. 종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기가 좋을 때 모은 주식 올라왔는데 왜 하필 내 주식만 떨어질까? 라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거기에는 이제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네. 추세선을 긋든지 아니면 일반적 보지표를 가지고 거래하는 방법을 이제 기술적이라고요. 근데 기술적 분석 수익이 나더라도 홀딩을 오래 하다 보면 보유를 오래 하면 또 손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 그거는 심적 분석, 욕심을 내는 사이클라지컬, 그 심적 분석을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 어렵고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이 어렵죠. 그래서 테레비를 보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이제 그 배운 분들이 네. 선생님 A라는 중국목을 선생님한테 추첨을 샀는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네. 될까요? 네. 라고 하면은 그 전문가님은 당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일단 그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합니다. 아, 지금 재무적 이렇고 이렇게 네. 해서 경기가 좋고 어쩌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분이 테크니컬로 본인 생각으로 전문가 생각으로 지지선 저항선을 찍찍 근 다음에 또 말씀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 네. 근데 그 청취자는 시청자는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면 대부분 피임도 들으셨을 때 아시다시피 저점 매수를 계속 하세요. 에이. 단가를 맞추세요. 그럼 언젠가는 이 가격까지 올라옵니다. 그때 파시면 손해 안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분이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시청자 원하는 기간 동안 자기는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목돈인데 네. 과연 그게 10년 걸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전문가 그렇게 잘 맞춘다면은 그분이 거래를 하시면 되고 네. 아니면 그분이 배우 제자분의 수익이 나시면 되는데 네. 좀 그런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전문가가 과연 물론 그분이 세력일 수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는 추세를 만드는 마켓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어디까지 올라갑니다. 어디를 맞고 다시 반등되면 이건 맞출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 분석도 우리가 마켓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분석이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을 뭐 저도 잠깐 보면은 뭐 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이 차트를 아무리 봐도 네. 과거는 설명 가능하지만 미래는 네. 잘 못 맞추지 못하더라.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약간 비판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되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많은 고수들이 오셔서 그걸 저도 물어본 거예요. 왜 PST 지표는 맞고 일반적 지표를 기술 분석 틀까? 네. 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일반 보조 지표는요, 네. 후행성입니다. 물론 저도 후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모든 보조 지표가 기간 설정의 본계수나 그 내용의 수치를 보면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포함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자, PST는 과거 데이터를 갖고 오지 않고요. 현재 데이터를 갖고 와서 미래를 분석합니다. 네네. 자, 그럼 어느 것과 오차가 줄까요? 제 생각에는 PST입니다. PST는 그래서 저는 책에서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현행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행 지표라 표현합니다. 지표는 후행 지표와 선행 지표 그 둘밖에 없다 표현하는데요. 선행 맞출 수 없죠. 마켓 메이커 아니기 때문에. 근데 후행 지표는 모든 데이터들이 후행적이기 때문에 네. 과거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만 PST 지표는 현행, 지금 데이터, 지금 추세가 바뀐 지금 시점부터 갖고 오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런 뭐 분석을 뭐 말씀하신 게 워낙 많잖아요. 뭐 PST 분석뿐만 아니라 뭐 네, 맞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가지고 와서 네네. 그래서 약간 이 본격적으로 그 PST 설명하기 전에 네네. 약간 뭐 좀 보시는 분들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뭐 사례나 뭐 근거나 뭐 데이터를 한번 얘기해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 외환 전문가 과정과 주식 전문 과정을 14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강사님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본인이 수익 났다면 많은데 그분한테 배운 제자분들 수익 난 데이터는 잘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설명하실 때 테레비나 책을 보시면요. 프린트 아웃된 결과나 아니면 장이 끝난 데이터를 하지 실시간 라이브로 강의하지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항상 수업할 때 주식이나 선물이나 실시간 강의를 하고요. 저한테 배운 제자분들이 수익 났던 데이터가 숭실대학교 다음 카페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0번에서 10번 이기기가 쉽지 않겠지만 10번이 아니라 100번 다 이기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까요? 근데 PST 이론과 지표를 배운 제자분들은 실전 거래로 100연승이나 200연승, 300연승 이상 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뭐 이를테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물어보시죠. 교수님 어떤 A라는 종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A라는 종목이 내일 오를 걸로 물어보는데요. 만약 그 A라는 종목이 저도 오른다고 가설 둘게요. 근데 오르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버튼을 매수 버튼 누른 다음에 5%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5% 참을 수 있을까요? 주식은 1대1 레벨 씁니다만 선물 옵션은 30배나 50배 씁니다. 네. 그러면은 30배로 떨어졌다가 네. 올라가는 속도가 있는데 그걸 못 깨는 네. 거죠. 근데 PST 이론과 지표는요. 트레이더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매수 버튼 눌렀을 때 백 없이 just go up 올라가면 제일 좋고요. 그게 이제 저항선을 통과할 때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상승 강하라 표현합니다. 상승 강할 때 누르고 내가 누를 때 추세의 각도까지 집은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하루 최고점을 알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PST 이론은 밀리지 않고 정확한 시점에서 찾는 게 목적입니다. 점점 궁금해지는데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우리가 이 추세라는 걸 좀 보긴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책에서 이제 추세적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이것도 이제 PST 이론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그림 올려드릴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추세 분석입니다. 서점에서 많은 교재나 아니면은 TV를 보면은 추세에 대한 설명은 많이 많습니다. 네. 근데 추세가 배운 대로 했는데 여러분 수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누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제 생각에는 서점에 있는 책이나 인터넷에서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에 대해 그분들이 강의를 할 때 추세에 대해서 오류가 있지 않을까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맞아요. 거죠. 그쵸? 내가 잘못 적용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씩 올려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위 그림에서 어떤 종목의 가격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가격이 이동하면은 여러분 이때 추세를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시나요? 추세 방향 현재 상승과 보합, 하락으로 분류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PST 이론을 개발하면서 추세는 다섯 가지 상승 강하, 상승 보합, 횡보 보합, 하락 보합, 하락 강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처럼 한 방향으로 이 거래를 경우는 상승 강하 때만 매수 진입을 해야 돼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네. 선물이나 옵션은 양방향 거래이기 때문에 상승 강할 때는 매수 진입, 하락 강할 때 매도 진입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윗그림에서 네. A 가격에서 B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PST 지표를 활용하면요. 상승 강하, 상승 보합, 횡보 보합, 하락 보합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저도 상승 강할 때는 매수 진입 하겠지만 네. 상승 강하 구간이 아니라 네. A부터 B까지 상승할 때 상승 보합이나 횡보 보합이나 하락 보합 때는 네. 저는 관망을 하겠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윗그림처럼 어떤 종목의 가격이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락 추세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주식 거래인 경우 A 지점에서 매수한 후 D 지점까지 보유한다면 당연히 손해니까 하락 추세가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매도 진입이 가능한 선물의 경우 A 지점에서 매도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B 지점과 C 지점에서 가격이 상승할 때 네. 마음이 편히 보유할 수 있을까요? 자, PST 이론은 A 지점에서 매도 진입으로 수익 날 수 있는 하락 강하 구간인 매도 진입을 하겠고요. 하락 보합이면 저 관망을 택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보다 레버리지가 큰 선물 거래에서는 상승 보합, 횡보 보합, 하락 보합처럼 보합 구간에서 절대로 거래하지 말고 관망을 하는 편이 손실을 줄 수 방법입니다. 손실을 보는 트레이더는요. 상승 추세에서 상승 강하와 상승 보합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에서 하락 강하와 하락 보합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PS 지표가 있으면 여러분은 진입한 순간 추세 위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윗그림에서 어떤 종목의 가격이 A 지점에서 H 지점까지 시간 지나면서 이동하면 여러분은 이때 추세를 보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주식인 경우, 보합일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관망을 택하실 겁니다. 그러나 PST 이론상 횡보보합에서는 저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만 보합의 범위가 제가 원하는 수익보다 클 경우는 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B에서 C 지점, D에서 F 지점, F에서 G 지점은 매수 진입을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한 선물 거래에서는 A에서 B 지점, C에서 D 지점, E에서 F 지점, G에서 H 지점까지는 매도 진입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말한 그림을 세 가지 합친 그림인데요. 자, 위 그림을 세 명의 전문가가 추세를 각각 상추세, 하락추세, 보합으로 생각했다면 어떤 전문가 추세를 잘하고 어떤 전문가 추세를 잘못했을까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로 본인이 옳다고 논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타임프레임 보면은 T1, T2, T3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T1 구간은 추세를 본 전문가가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2 구간은 당연히 전문가 하락 추세라 보는 거고 그렇죠. T3 구간은 지성과 보합 저항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보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전문가 한 분이 수익이 나고 두 분이 손실 났고 반대로 두 분이 수익이 나고 한 분이 손실 났다면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요? 그리고 만약 세 분이 손실 모두 안 보고 수익이 났다면 본인들이 추세가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P지표는 전문가 보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지만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수익 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잠깐 궁금한 여쭤볼게요. 네네네. 일단 제가 이제 이해를 하기로는 네. 일단 보통은 이제 뭐 전문가 분들이 네. 단순하게 네. 어떤 걸 보고서 차트를 보고서 네. 자기가 본 지점에서 상승과 하락과 보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네. 이걸 일단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맞아요. 다섯 단계죠. 맞아요. 다섯으로 나눠서 본 거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승 강하의 포인트를 찾아서 정확합니다. 그때 매수를 하신 건가요? 정확합니다. 나머지 네 개는 그럼 과감하게 내가 들어가지 않고요? 네, 주식 경우는 관망이죠. 그러니까 선물 옵션처럼 매도 진입을 수익할 수 있는 네. 종목은 네. 하락 강하에서는 베팅을 하고요. 나머지 보합, 상승 네. 보합, 횡보 보합, 하락에서는 네. 하락 보합일 때 저는 관망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잘 따라간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보조 지표도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 보조 지표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사용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보조 지표를 사용했고 시중에 책을 보면요. 나온 책 보면 보조 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만큼 네. 거기다가 뭐 네, 5분의 4가 보조 지표더라고요. 네. 보조지표 달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네. 그분이 손실 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보조지표가 틀렸을까 말까 또 언쟁을 얻는데요. 저는 보조지표가 틀릴 수도 있고 말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조지표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한번 같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거래할 때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하실까요? 그리고 보조지표를 사용했을 때 수익 난 적이 있고 손실 난 적도 있으시죠? 추세선처럼 보조지표도요. 참고만 해야지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보조지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보조지표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변화를 현재 주가가 우상향할 건지 우하향할 건지 방향성을 일단 제시를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매매 결정의 시기를 시각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추세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후행성이라는 거죠. 보조지표가 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켓 메이커만 선행을 알 수가 있고 보조지표는 네. 후행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보조지표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실전 거래로 수익하면 좋겠지만요. 대부분 손실 본다는 거죠. 보조지표가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요. 네. 현재 포함한 미래까지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오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지표도 PC처럼 현재 데이터를 갖고 오면 되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보조지표를 사용한다면은 PST 지표를 사용해서 상승 강화 구간은 보조지표를 사용했을 때도 여러분의 수익이 났지만 네. 보합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진입할 때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도 분명 한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지표는 이제 과거만 설명해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마켓 메이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네네. 그 마켓 메이커가 이제 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거죠.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건 자본력으로 그냥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네. 다른 뭐 어떤 일반 기술적인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하락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상승을 만든다면 큰 자본력을 가지고 네. 추세가 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일 때는 뭐 외국인 기관이라고 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큰 자본력이 있고 가진 세력이 있다고 표현한 거를 마켓 메이커라고 하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여러분의 저랑은 마켓 메이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작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켓 팔로우이기 때문에요. 결국 마켓 메이커의 마인드, 언제 그분들이 살지, 언제 팔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많습니다. 몰입 사서 어깨에 팔라. 맞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 전문가 어디가 무릎, 어디가 어깨인지. 가장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데요. 과연 PST 지표로 여러분이 산 지점이 시작이고 여러분이 판 지점이 최고가 저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장 마켓 메이커도 낫지 않을까요? 제가 책에도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보합이다가 올랐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빠집니다. 이 일반적인 그래프는 마켓 메이커가 만듭니다. 근데 마켓 메이커가 수익나는 구간은 일정 구간 동안 매수세와 매도세가 동일하게 물량을 잡아 다음에 일정 각도를 끌어올리면서 뉴스를 붙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갭이 들어오면은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면은 마켓 메이커는 수익이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손실 본 트레이더는 막차에 들어왔다가 팔지 못하면 손실 보는데요. PST 배우는 교육생들은 수익은 그 추세의 시작과 추세의 끝 바로 직전에 팔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저는 차트를 뭐 짧게 공부했지만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 차트를 통해서 그 마켓 메이커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미리 사는 것과 파는 것을 맞아요. 정한 뭐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PST 분석이라는 거는 이 주식의 그 돈의 흐름을 보고서 이 돈이 몰려들어서 막 올라가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사서 세력들이 일종의 세력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기 그 나올 때 그 신호들을 캐치해 가지고 먼저 팔고 나오는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요. 겨우 이해하고 아니 그럼 다른 보조적 지표를 보시긴 보시는 거죠? 아예 안 보시나요? 안 봅니다. 그럼 PST 지표만 보시는 거예요? 오늘 PST 지표입니다. 가르쳐 드릴 때는 보조지표가 말 때도 있고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해 보여드리는데요. 제자분이 실전 거래하실 때는 안타깝게도 현재 보지표는 보지 않고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벌써 오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근데 PST지표는 현재 데이터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맞죠.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직접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거 거기에 맞는 데이터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런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실전 거래를 저랑 공부를 할 때는요, 실전 라이브를 띄워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이 이제 판명할 수 있고요. 그럼 유진투자증권 LCDS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주식은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국내 선물 옵션은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야 되고요. 해외 선물은 SI증권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 책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게 이 기간 설정 판단의 오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보면서 이거 어떻게 며칠로 설정하느냐 이거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그리고 모양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기간 설정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실전 거래하실 때요 기간 설정 본개수 N이라는 개수를 얼마나 설정을 하시나요? PST 이론상 보지표에서요 기간 설정, 차트에서 본계 설정, 그 다음에 기준 차트 설정이 따라서 추세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다르게 보이면요, 마켓 메이커가 만드는 상 추세를 여러분들은 매도 진입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마켓 메이커가 하락 추세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매수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보이표를 사용하는 중에서요, MACD 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MACD는요, 아래와 같습니다. Moving Average N은 본계수 N개의 분이에요. A1부터 N까지 평균 가격의 합을 계산하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MM1, MM2, MM3 보지표 본계수를 기간 설정을 5일, 20일, 60일 이렇게 기간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5일은 뭐 단기 추세다, 20일은 중기다, 60일은 장기다, 심리적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MACD 가격 이동 평균에서 가장 큰 장점은 추세 변화를 쉽게 파악해서 대략적인 매수 시점이나 대략적인 매총산 시점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나가버린 과거 데이터, 과거에 대한 주가 점을 가지고 와서 계산해서 후행성,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여러분은 2분의 1 게임에서
보조비를 사용하실까요? 2분의 확률은 50대 50이 아니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2분의 2, 100%의 확률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PST는 2분의 2, 100%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켓메이커가 만든 추세를 여러분이나 저나 선행적으로 해석하실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최소한 마켓메이커 추세를 만들기 전에 만든 시점은 알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후행적이 아니라 현행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설정하실 때요. 5일 설정, 20일 설정, 60일 설정 이 봉기에 따라서 추세가 완전히 틀리게 보인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하나의 그림을 보시고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그림은요. 가격 이동평균선을 A 지점과 B 지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B 지점에서 가격 MM1을 우상향으로 통과하고 정배열, 단기, 중기,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수 진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PST 지표를 확인해 봤더니요. A 지점으로는 A 지점 이전에는 하락 사이클이고 네.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는 상 사이클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간 설정을요. MM1은 5일, MM2는 20일, MM3는 60일 설정했더니 A 지점을 기준으로 하락 사이클과 상 사이클 구분되어 있는데요. MM1은 다행히 상 사이클 내에 들어있는데 MM2와 MM3는 하락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여러분의 보이는 추세에 아무리 정배열이 됐다 해도 거기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간 설정에 따라서 잘못된 과거 데이터 들어와서 수식 계산하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 B지점인 왜곡된 정배열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수 진입을 하기면은 수익이 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는 이제 네. 뭐 너무 기초적인 뭐 차트 분석이기도 하니까 네네네. 그 투자자분들의 믿음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반발이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화를 내신다거나 오히려 이게 뭐 잘못된 거 이런 불만 같은 거 없으셨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보유지표랑 기간 설정을 맹신하신 분이 오시면 저는 많이 알고 싸웁니다. 그쵸, 네. 네, 그분들이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는데 그럼 반대로 진 적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 하면 또 설명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긴 것 때문에 운 좋게 이긴 거죠. 네네. 그래서 과거 데이터, 현재 데이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일반 보조표 설명이 안 되는데 PST 지표는 과거 데이터를 갖고지 않고 현재 지금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선행적인 지표에 근접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뉴스 보고 이제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맞아요,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뉴스 해석에서도 이제 판단의 오류가 있다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도 뉴스 보시고 거래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온라인이나 저희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요. 그런 TV 보고 신문 네. 보고 저희 네. 아버님도 그랬지만 그래도 네. 뉴스를 보고 많이 하셨는데요. 뉴스 보고 거래하신 분들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요? 왜? 네. 그건 가장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네. 일반인들한테 주식 사라고 같은 낮은 수 네 낮은 수고 이제 올린 건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요. 네. 뭐 그 예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실전 거래하실 때요. 지금은 뉴스나 신문의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 신문, 핸드폰 등 주위에 너무 정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매수 어떤 뉴스 났을 때 관망만 해야지. 그땐 또 주가가 오르고 맞아요. 관망을 안 하고 이번에 너무 호재가 났기 때문에 네. 사세요 해서 샀을 때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게 왜 틀었을까요? 뉴스가 틀었을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역시 뉴스를 만들고 추세를 만든 거는 마켓 메이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요? 마켓 팔로우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마켓 마인드를 아셔야 되지 단순히 마켓 메이커가 보내준 뉴스를 보고 거래하면 안 되는 건데요. 네. 한번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얘는 지금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2022년 11월 18일 날 네옴시티, 작년에 네옴시티가 한창이었는데요. 맞아요. 네, 무하마드 빈 살만, 네, 사우디 왕세자가 와서 뭐 이것저것 이제 투자하겠다, MOU 했다는 그 글이 올랐는데요. 그 글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이 현대 로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종목에 2022년 9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일봉 네. 차트고요. H점, H점은 이날 뉴스가 나온 11월 18일 당일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색깔을 보시면요. 일단 파란 봉이 있다는 거는 네. 시가보다 종가가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역망치랄까요? 그 위에 꼬리가 있는데요. 네. 아마 꼬리 부분에서 뉴스가 붙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꼬리의 맨 위에서 매수를 했고
당일 청산하신 분들은 이날 홀딩하신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네. 자, 이렇듯이 어떤 뉴스가 실제 나왔다고 해서 그 뉴스를 맹신해서 무조건 샀다가는 이렇게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무조건 맹신해서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그 뉴스를 보는 시선이 궁금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뉴스나 엮이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뉴스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농담으로 뉴스가 안 나올 바랍니다. 안 나오길 바란다. PST가 지표를 맞아서 매수 상승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배팅을 했는데 뉴스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개미들 일반분들이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마켓 메이커들은 A부터 B 가격까지 쭉 올려야 되는데요. 올린 자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100억이든 1000억이든 1조든지. 그러면 자기들이 쭉 한 방에 올리면 좋은데 일반 개미들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A부터 B까지 올려야 되는데 소위 말해 털어야 된다는가요? 네. 사고팔기 때문에 투여 자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상승 강한 구간이 떴지만 앞으로 쭉쭉 달려갈 거야, 백 없이 갈 거라고 PST표 알려줘도 실제로 개미들이 일반인이 달라붙으면 그걸 털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가 사는 종목은 뉴스가 안 붙길 바라죠. 네.